예, 삼겹살 외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먼저 조림장에 간장에 향신간장 조림용에 매콤한 향신간장을 더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컵을 만들었고요. 간장은 그리고 맛을 내는 연두, 순연두에 3티스푼 넣을 거고요. 그리고 간마늘 약간 하고 보통 한국에서는 청주를 많이 쓰는데 제가 청주가 없어서 집에서 쓰는 게 테이블 와인을 약간 넣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기 한번 물에 끓는 물에 넣어서 살짝 데쳐서 피와 냄새를 좀 제거해 주는데요. 끓는 물에 된장 두 숟갈 넣어서 불어서 와인 약간 하고 된장을 불어서 넣어서 살짝 데치겠습니다. 그러면 냄새도 제거하고 핏물도 빼고 이상의 재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우선 삼겹살을 한 4cm 정도에 자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파는 거에 절반만 자르면 한 4cm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기가 1.8파운드인데요. 예, 조금 많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라서 끓은 물에 살짝 넣어서 된장과 와인을 조금 넣어서 살짝 데치겠습니다. 그래서 불순물과 냄새와 핏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예, 끓는 물에 된장과 와인을 약간 넣고 풀어서 고기를 넣고 살짝 데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기와 피냄새를 제거하고 체에 물을 따르고 고기만 건지겠습니다. 예, 된장 풍물에 살짝 데쳐서 물을 따르고 다른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예, 먼저 데친 물을 따르고 데친 삼겹살 고기를 요리 팟에 넣고요. 재료들을 넣습니다. 재료들을 조림 간장 3분의 1컵 매콤한 향신 간장을 좀 탔습니다. 연두순, 순연두 3티스푼을 간마늘을 좀 넣겠습니다. 물을 한 컵. 그리고 와인을 약간 넣겠습니다.
세포를 처음엔 하에 하다가 이렇게 긁기 시작하면 불을 로우로 낮추겠습니다. 예, 잘 끓고 있습니다. 예, 삼겹살 조림은 뚜껑을 닫지 않고 전체로 조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예, 거의 다 익어갑니다. 예, 불을 좀 낮췄습니다. 한참 끓기 시작하면 불을 미디엄 정도로 낮추고요. 고기를 한 대 꺼내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예, 삼겹살 간장조림 완성품입니다. 예, 통깨로 살짝 얹어주고요. 예, 피닉스 아리조나 토마토 향기입니다. 오늘은 삼겹살 간장조림 제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삼겹살과 마늘을 깻잎에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를 한쪽 더 얹어서 여러분도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토마토 향기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